안녕하십니까. 나으라모은 원장 문창식입니다. 우리가 보통 암은 우리 몸 안에 있는 어떤 장기나 조직에 생긴 혹을 말하는데, 그래서 우리가 암이라는 질병을 생각을 할 때는 어떤 국소적인 질환이라고 생각하는 게 많아요. 그런데 실제 이렇게 암을 깊게 들여다보면 이게 어떤 심리적인 부분이 많이 관여가 되어 있는 그런 전신적인 질환이면서 전인적인 질환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이 시간에는 암이라는 것은 치료에 있어서 내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. 사실 암은 긍정적인 마음이 아주 중요해요. 우리가 보통 암을 진단을 받게 되면은 제일 먼저 충격을 받아요. 먼저 떠오르는 게 뭐죠? 죽음, 공포, 절망 이런 걸 많이 떠오르거든요. 근데 사실 그래요. 많은 심리학자들이 암은 이런 공포나 절망이라든지 이런 과정이 있어야 치료 의지가 나온다는 거예요. 왜냐하면 극단적인 것이 있을 때 인간은 본능적으로 그것을 극복을 하려고 하는 힘이 생긴다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런 공포를 느끼는 것은 당연한 거고 또 필요하다는 거죠. 그런데 이제 여기서 나오는 이제 치료 의지는 어떤 반응으로 나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요. 저도 이렇게 수많은 환자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 환자들마다 성격이 다 다른 것 같아요. 제일 긍정적인 사람은 암에 대해서 어떤 공포도 없고, 그 다음에 암으로 인해서 내가 뭔가 잘못될 거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. 그 이런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완치가 되는 걸 저는 많이 봤어요. 또 하나는 이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. 또 하나, 암이라는 게 자체가 힘든 질환이고 어려운 질환이지만 내가 이겨내야겠다 하는 의도적으로 적성을 띠는 경우, 이런 경우도 상당히 예후가 좋을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이제 되게 별로 안 좋은 게, 절망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도 더 안 좋은 경우는 내가 암에 걸렸다는 것에 대해서 부인을 하는 겁니다.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생각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. 암이라는 게 너무 공포스럽고 하기 때문에 생각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, 이런 경우는 정말 예후가 좋지 않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어떤 절망적인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나 이렇게 부인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특히 심리적인 부분을 개선해 줄 수 있는 이런 치료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완치된 사람들을 한번 특징을 보니까 이런 특징이 있더래요. 대부분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하고 또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을 개선해서 노력했던 사람들이 좋아지더라.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NK세포 활성도가 높더라는 거예요. NK세포 우리가 활성도를 체크를 해보면 암 환자들 대부분 낮아요. 그래서 아, 우리 암이라는 것은 면역질환이구나. NK세포가 면역이거든요. 이런 부분이 다 떨어져 있더라는 거예요. 그런데 암에 걸린 사람들 보니까 NK세포가 높은 사람들이 상당히 있어요. 이런 사람들은 이 NK세포가 높아지는데 지금까지 그 사람이 살아온 과정에서 어떤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, 이런 사람들은 상당히 NK세포가 높더라는 거죠.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암에 걸렸을 때 그만큼 완치율이 높더라는 거죠. 그리고 우리 이렇게 완치된 사람들에 대해서 행동 양식을 조사한 자료가 있는데, 미국의 캐롤 허시버그라는 사람이 이 암으로 인해서 완치된 사람들 46명을 조사를 해봤어요.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떠한 심리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는가를 한번 보니까, 기도를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한 68% 정도 되더라는 거예요. 기도가 상당히 치료에 도움이 되고 심리적인 안정을 취할 수 있고 또 면역이 올라가서 치료에 도움이 된다고 많은 자료들이 나오고 있거든요. 또 명상을 한 사람들이 한 64% 정도에서 명상을 했던 사람들이 이런 완치가 되더라는 거죠. 그 다음에 어떤 자기 자신을 암하고 싸우기 위한 심리적인 치료, 특히 이미지 요법을 많이 했던 사람들이 보니까 한 59% 정도에서 이런 방법을 사용했더라는 거죠. 그래서 완치된 사람들이 어떤 심리적인
부분에서 면역을 높여서 암 치료에 도움을 받았던 그런 부분이 상당히 높더라는 거죠. 결과적으로 암 치료는 한 장기나 기관에 있는 국소적인 덩어리라기보다는 심리적인 질환을 같이 가지고 있는 그런 병이라는 거죠. 그래서 여기서 심리적인 부분을 긍정적으로 발전을 시키면 그게 암 치료에 많은 효과를 줄 수 있다는 거고, 그게 다른 어떤 암 치료에 비해서도 강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거죠. 그래서 우리 암 환자들은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치료할 수 있도록 자신이 노력을 하거나 또 어떤 방법을 이용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